네, 그럼 저희 다음 상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예,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 아산시 모종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걸 매도 시기지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모종동에 그럼 혹시 몇 번지인지 알수 있어요? 24-1. 24-1번지? 알겠습니다. 저희 전망과 매도 여부 알아볼게요. 반갑습니다. 예. 논이네요. 네네. 네. 주변에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있고. 네네.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죠? 아, 오래됐어요. 저 충청도시라 좀 늦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TV를 좀 30년 끄셔야 될것 넘었어요. 같아요. 네? TV를 끄셔야 될것 같아요. TV 소리를 줄여주세요. 소리. 시청자님? 예. 예,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볼륨을. 네, 줄였어요. 예. 자, 이거 언제 얼마에 사셨죠? 아유, 예, 오래됐어요. 예? 한 30년 됐어요. 아, 30년이요? 네. 30년 전에 그러면은 뭐 유산으로 받으신 건지 아니면 뭐 투자용인지 아니면 농사 짓기 위해서 사셨어요? 어떤 거죠? 농사 짓기에 샀죠. 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아, 지금 그러면 거기 지금 동네에 사시겠네요? 아, 거기 안 살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농사 딴, 지으러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나요? 아, 지금은 또딴 사람이 줘요. 임대를 아, 줬어요. 임대 주셨군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시죠? 지금 거기가 전망이 어땠는가,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나, 이런 것좀 알아보려고요. 자, 그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이 토지, 이 지역은 뭐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아산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있죠? 아산 당점. 뭐 물론 뭐 거리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오장온천역이 있죠? 네. 입지상으로 볼 때, 예, 그런 역인데 한참 그때 이제 뭐 오장온천에 그 이게 온천하러 그 서울에서도 많이 가시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지역은 지금 그 용도 지역이 뭔지는 아세요?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데, 관리 지역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여기 지금 그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들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한성동, 이게 이쪽 지역에 이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천 세대 정도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이 토지 근처에 추가적으로 또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저쪽에 그길 건너로 하려고 그러죠. 예. 191 다시 예. 191번지 다시 그쪽으로. 그러면은 토지라는 게내땅 위에다가 뭔가를 지금 당장 짓는 거,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사서 재건축을 해서 뭐 빌라를 지은다거나 아니면 뭐 사옥을 지은다거나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고, 자, 이런 지금 답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이었죠, 원래. 허허벌판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논두렁밖에 없었죠? 아, 오늘 지금 해설을 막 해야 되네요. 근데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죠? 그러면은 뭔가 주변에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은 뭐 하다못해 슈퍼도 하나 들어서야 되고 뭐도 들어서야 되고 하다 보면 토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파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나중에 파시라고요. 아, 제가 볼 때, 지금 이 지역이 새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2019년인가 그첫 삽을 뜨는 걸로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2019년, 20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앞으로 한 3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피크로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주변 택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SBS CNBC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